주식 코스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보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3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장 출발할 때 3000선 이탈하면서 코스피가 출렁거리는 양상으로 출발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고 뭐 저조차도 지수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하락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가 양시장에서 역시 오늘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현재 300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1조 원 가까이 또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에서 뭐 파월 의장의 입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좌지우지 될지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계속 이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지금 이 기회에 이 종목을 아예 정리를 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으로 좀 순매수를 해가지고 길게 포트를 끌고 갈지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찬스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잘 조정하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해 볼지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그 힌트를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응원 댓글과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방송에서 한번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세요. 매수하고 싶은 이유라든지 그 종목을 왜 매수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 함께 보내주시면 역시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 늘 말씀드리죠. 그래야 앞순서에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개설해 놨습니다.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 인증을 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사용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당부의 말씀 늘 드리고 있죠.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1대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을 개설해서 여러분들 초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 QR코드 보내주신 분들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 운영하니까 이거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즐겁게 또 그리고 오늘 살펴볼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3000선이 잠깐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3000선을 회복을 했다가 다시 내려갔네요. 2999선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의 부담을 그대로 좀 받아가는 양상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데 김상현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오늘도 보면은 역시나 이제 금리 관련된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네. 안 좋은데요. 근데 이제 어제 또 금리가 이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한 이후에 오히려 금리도 급등하고 증시도 이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금리가 지금 안 쉽니다. 위쪽에 보이는 선이 이제 장기금리 선인데, 장기금리 진짜 안 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태까지 역사상으로 이렇게 빠르게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뭐 1% 오른 적은 많지만은 이게 0.5에서 1.5라는 거는 금리가 3배가 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제 파월 의장도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뭐 이제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 상승을 부추겼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진짜로 금리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들을 안 했을 겁니다. 진짜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가 됐으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 아꼈지 이렇게 금리를 올릴 만한 이슈를 내보내진 않았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금리 상승을 좀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최근에 새로 재무부 장관에 오른 그 옐런도 예전에 연준 의장을 했을 때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좀 돈을 많이 퍼다주는, 그러니까 퍼다주는 거는 좋지만은 뭔가 이제 최저임금을 올린다라든지 이렇게 좀 원래는 뭐 공급으로서 뭐 수요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최대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거였지 돈을 쥐어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돈을 쥐어주는 것들을 보고 인플레이션율을 괜히 기대 인플레이션 올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금리 상승 자체를 좀 부추기고 있는 이슈들이 있고 또 요즘에 계속 보면은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돌아가면서 금리 얘기, 금리 얘기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두 나라 간에 무언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관련돼가지고 보면은 미국이 한번 끌어올라가면은 중국이 더 다시 올라가고 미국이 끌어올리면 중국이 더 따라 올리려고 하는 이제 형성들이 나타나서 아마 이 금리 상승이 지금 뭐 이번 주말 오늘 안에 좀 멈춰주지 않으면은 아마 오늘 오후장이나 다음 주쯤엔 또 중국에서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15금리 얘기 다시 나오면서 또 증시를 또 한 번 좀 내려 좀 휘청거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는 뭐냐면은 이 금리로 인해서 원래 조정에 대한 명분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네. 이 금리가 뭐 위험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뭔가 경제 성장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오른 금리 조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충격이 나오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너무 시장에 대해서는 뭐 겁을 먹고 휘청거려 도망가거나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하실 필요 없으시니까 조금만 좀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중국의 전인대죠. 이제 양회가 이제 모두 이제 오늘까지 해서 두 다 개막이 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양회 때 나오는 이슈가 아무래도 이 또 중국의 금리를 올릴 만한 이슈를 얘기를 할지가 가장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야기는 뭐 크게 둘 중에 하나로 갈릴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경제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중장기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정책 관련된 개별주들이 또다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커창 총리가 이제 오늘 개막식 발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뭐 8, 9% 뭐 찍을 거고 이제 앞으로 인민은행이 뭐 유동성을 줄일 건지 계속 늘릴 건지 계속 부양을 할 건지 이 발언들을 살펴보므로써 뭐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좀 업종별로 따로따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에 따라서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개별주 위주의 좀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대신에 금리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으시니까 대신에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 말고 좀 이렇게 충격 나올 때 분할 매수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 먼저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충격이 좀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문자나 댓글에도 뭐 야, 손절하고 나서 이 경제방송 보는 심정이 참 좀 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어려운 구간이 될 거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네.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고 헤지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내려갈까요? 혹은 지금 상승할까요? 지금 누구도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에 100% 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승할 것이다에 100% 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에를 돌아가서 보면은 작년에는 시장이 저희가 조정이 나왔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추세는 살아있다, 추세는 살아있다, 상승 추세다, 추세 이어진다. 이거를 제가 한 반년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계속 지금은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헤지와 주식을 적절한 비중으로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고 여러분들 지금 개별 종목들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거의 뭐 10만 전자 목전까지 갔던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좀만 더 빠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7만 원대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 10만 전자의 목전에 있던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까지 가까이 이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종목도 빠졌지만은 다른 종목들도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 마이너스면은 내가 옛날에 만약 다른 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 종목도 만약에 10%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내가 관심을 갖던 종목들이 싸지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10%지만 이거를 팔고 B라는 종목으로 옮겨놨어도 사실은 같은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만약에 결과적으로 B라는 종목을 갖고 이 시장 하락을 말았어도 얘도 마이너스 10%였을 거고 얘도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라는 종목을 사고 싶었는데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A라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은 그 B라는 종목이 싸졌으면 A라는 종목을 정리하고 B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빠지고 얘도 빠졌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되고 그 얘기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이 비중을 대해서 주식 비중을 내가 한 70%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헤지를 한 10% 20%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비중만 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내부에서 종목들은 조금 돌릴 수 있는 구간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싸진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지금 당장 하락에 베팅하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2950까지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000 정도까지는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고 과연 2950까지 확실히 하락으로 추세가 변경될 때까지 빠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 구간들이 있다. 대신 주식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지만 주식 비중 안에서는 조금 종목들을 돌려보시는 것도 가능한 구간이다. 내가 사고 싶었던 것도 분명 빠졌을 거거든요. 조금씩 손을 대보는 것도 괜찮다. 대신 그러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저가 매수를 조금씩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것을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하고 내어준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좋은 걸 취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코너가 있지만 여러분들 상담해드리는 순서가 가장 중요하겠죠.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과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기회에 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다. 좋은 종목인데 지금 다른 종목과 다 같이 가격이 내려왔다. 그러면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부도 함께 판단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함께 댓글과 응원 댓글 많이 올려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필요하실 텐데 그런 정보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여기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인증해주세요. 스마트폰 지금 꺼내셔서 이 QR코드를 딱 인증해주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방으로 이동하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필요한 정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QR코드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만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께 1대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으로 여러분들 초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는 이 QR코드나 문자, 적중, 고수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온라인 무료 강연회 또 진행하시죠? 오늘 오후에 4시에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강연회가 있는 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아마 오늘은 힘들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은 똑같았습니다. 지난주 네. 금요일도 힘든 분들, 장이 좀 어렸기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오셨고 오늘도 그럴 텐데 장이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개별주 플레이드는 또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울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주식이 없습니다. 하락장에 주식이 없는 사람은 상승장에도 주식이 없기 때문에 네. 주식과 이제 헤지 비율을 맞추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또 오늘 설명드릴 거고 개별주에 대한 종목 진단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0개의 종목이 있는데 좋은 종목 한 서너 개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몇 종목에다 비중을 실으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만약에 2950도 깨지고 프로그램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빠르게 정리하려면 종목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비중을 어차피 여기서 전체 주식 비중을 70% 가져간다 그러면은 몇 종목에 모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살릴 종목들, 가져갈 종목들, 죽일 종목들을 골라드리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오늘 온라인 강의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뭐 재밌는 시간,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몸을 담고 있는 이상 항상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잘 버텨내고 또 어려울 때 그 이제까지 지금 빠지니까 계속 빠질 것만 같지만은 사실 주식시장 또 올라가는 것도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를 대비하고 지금을 잘 보내야지 또 상승장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상승장을 대비하는 방법들 오늘 금요일 날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어려운 얘기들도 또 즐거운 얘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장 끝나고 나서 잠시 쉬셨다가 유튜브나 아니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온라인 무료 강연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주식시장에서 뭐 작년같이 매번 상승하는 시장은 사실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힘든 날이 3일이었다가 하루 정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원래 시장의 보통의 분위기였으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시장을 다르게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런 관점도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무료 강연에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수의 픽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분이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세요. 입장을 해주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보이시죠? 클릭해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해주시면 저희가 그날 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자,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또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과 함께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시장에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뭐 힘든 저희가 응원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런 시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보고 있다, 플렉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 인증해주셔도 좋으니까 문자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분을 딱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밌는 문자와 함께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픽 오늘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가지 종목이나 오늘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3번입니다. 3번 파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파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이 오늘의 고수의 픽인데요. 자, 힌트를 먼저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생각보다 파로 시작하는 종목이 꽤 있네요. 그러니까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꽤 있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뭔가 사람들한테 뭐 낯이 익을 만한 뭐 당장 뭐 테마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코스닥에 지금 4,000원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주가 자체도 뭐 요즘에 막 엄청 인기가 좋았다지 이렇게 막 이렇다 뭐 변동성에 뭐 한 지난주 뭐 지난달 이제 이런 이 정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흐름은 좀 줄어들고 있네.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뭐 테마가 그나마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좀 있고요. 폴더블폰이 지금 뭐 갤럭시 폴드2나 Z플립2 이제 이 정도까지 뭐 진행이 됐습니다만 뭐 올해 여름에는 이제 관련 시리즈 이제 3 좀 모델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고 요즘 뭐 최근 뭐 2월 말부터는 이제 관련된 뭐 스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인터넷상으로 공개가 좀 되고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관련해서 폴더블폰도 뭐 예전에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뭐 상한가도 몇 번씩 가지고 이런 정도의 강한 테마였지만은
요즘에 그렇게 강한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 자체도 흐름도 좀 잡아주고 있고 테마도 없는 것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장에서 뭐 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뭐 급락이 나오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개별주 관점으로 조금 담아두고 지켜보기 좋은 종목이고 오늘 8호 시작한 종목이 8호 시작하고 여섯 글자가 두 개, 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4,000원대 종목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8호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이 오늘의 고수의 픽입니다. 조금 오늘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영재 종목은? 여러분들 뭐 주식 시장도 어려운 날이 있고 쉬운 날이 있듯이 저희의 퀴즈도 쉬운 날이 있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날이고 요즘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매매도 어렵고 많이 꼬였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 작년처럼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처럼 올라가는 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오래 했지만 박스피 이거 이런 한 6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시장을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작년이 오히려 이제 어색했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올해 시장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들어오시거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저희 힌트도 항상 종목도 쉽지만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아까 이제 폴더폰 관련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는 일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LED 및 이제 램프 가로등 전구등 조명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명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폴더폰과 함께 보시면 이런 업종도 하고 있구나. 이 종목이 이런 업종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대부분 테마로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폴더블폰 내장 힌지와 모바일 내외장 케이스류 등을 만드는 회사다. 저도 이제 그 핸드폰 약정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네.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 바꾸면 다 5G 폰이잖아요. 5G 폰인데 5G가 잘 안 되는 5G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김상현 전문가도 5G 폰을 쓰는데 지금 5G 서비스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고 진짜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폴더폰 관련돼서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8월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 앞에 두 글자는 뭐라 그럴까요? 오늘 시장이 안 좋지만은 좋다라는 의미의 영어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네 글자는 이제 기술이다. 기술이 뛰어난 회사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을 나타내는 영어의 네 글자를 한글로 다 풀어 써 주시면 된다라고 이름 힌트도 가볍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수의 픽 8호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저도 5G 폰을 쓰는데 5G 폰으로 LTE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퀴즈를 출제를 드리고 나서는 요 구간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래도 하락폭을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약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빨간 봉들이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은 1.75% 하락하고 있고 4,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파로 시작하는 파땡 땡땡땡땡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 인증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에 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오늘 뭐 먹지? 주말에 뭐 하지? 이런 것들 보내주셔도 저희가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고수의 픽 1차 힌트는 여기까지 좀 드리겠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상담하는 거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요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종목만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시장은 다 빠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나?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저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사고 싶었던 종목, 눈여겨받았던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도 좋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첫 번째 상담부터 해볼 텐데
한미 글로벌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입니다. 2142번님. 2142번님이 아 요즘 많이 힘드네요 라고 첫 문자 운을 띄워주셨고 한미 글로벌 매수가가 162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적절한 매도 가격이랑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지금 요즘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통장에 현금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현금이 없는데 아. 추가 매수 하시고 싶으면 그러면 그 추가 매수한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증권 계좌에 있는 돈으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선가 돈을 또 만들어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물을 타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타기를 하실 때도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에서 쭉 내려가는데 물론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저가 인식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락하는 추세에서 물타기를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락하는 추세에서 내가 샀던 값보다 싸지면 빨리 단가를 낮추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물타기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물타기를 지금 하실 때는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일단 한 9,400원대에서 전고점 뚫어졌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재 구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9,570원이니까요. 예전에 이제 뚫어졌던 자리가 지금 지지라인 역할을 조금 해주고 있는데 이 구간대, 현 구간대가 사실은 가장 애매한 구간대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팔기도 애매하고 사기도 애매한 구간대가 현 구간대라고 판단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9,400원을 깨고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은 손절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있으니까 지금은 추매도 할 때도 아니고 손절을 할 때도 아닙니다. 시장이 애매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걸 추매를 하고 싶으시면은 뭔가를 내주셔야 돼요. 내주는 거 없이 추매만 하면은 주식 비중이 커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요즘 최근에 보니까 그 광고도 하더라고요. 물 타다 보니까 대주주 어느새 대주주 뭐 이런 네. 이제 광고도 있는데 어느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갖추고 있는 종목 그만큼을 내주시라 말씀드리고 이 종목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추매를 할 때도 아니고 아직 그 팔 때도 아니다. 조금은 현재 시장 상황 보면서 일단 보유만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미글로벌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홀딩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와 1754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매수가가 37만 1000원, 비중이 7%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거 많이 떨어지네요. 이거 추가 매수 가격이랑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아예 뭐 추가 매수 가격 뭐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일단은 종목 자체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추가 매수를 한 번에 시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켜야 될 게 분명히 있겠죠. 손절은 분명히 좀 지키셔야 될 텐데 일단은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청약한 다음에 이제 시비를 좀 상당히 좀 될 건데 상장이 좀 되고 나오면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종목,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이제 일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8일 날 상장이 되고 3월 9일, 10일 이렇게 청약을 좀 하기 때문에 네. 이 청약부터 이 상장 그 전까지 그 정도에는 차라리 매도를 해주실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 손실이든 간에 수익이든 간에 그 안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28만 원 정도에서는 손절가를 잡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예전에 이 종목이 분명히 올라온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깬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와도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지금 한 30만 원 정도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슈가 그나마 지금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악재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악재이긴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빠지고 올라갔었을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인데 요즘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 불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우려되는 악재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금요일 웬만하면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는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3월 18일 전까지 3월 17일까지는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28만 원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케미칼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이야기가 엮여있고 또 추가 매수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자세하게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와 7290번님 문자 볼게요. LG유플러스를 매수하셨대요. LG유플러스를 매수가가 12,594원입니다. 매수 단가가 12,594원이고 비중은 30%. 이거 단기 추세를 이탈한 것 같은데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단기 추세 이탈한 거 맞습니다. 손절하실 수 있으면 손절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손절을 하고 그걸 현금으로 들고 있으실 수 있으면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단기 추세 이탈한 건 맞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이렇게 추세 이탈한 종목을 정리를 하는 건 잘 하시는데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들어간다고 급등했던 종목이 따라 들어갔다가 내려오면은 추세 이탈 손절 또 살아있는 종목 들어갔다가 네네. 뭐 빠지고 나면 추세 이탈 손절 이런 경우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속도를 완전히 죽이고 현찰을 들고 있을 수 있으면 지금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만약에 팔고 또 뭔가를 살려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이 종목 어쨌든간 뭐 작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나 증가했던 실적은 튼튼한 종목이니까 차라리 빠질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전제 하에 움직이시면 안 되고 빠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빠질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움직인다면 빠질 종목이 이미 많이 빠진 종목들은 빠지는 폭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도 있어요. 더 빠진다고 저는 치더라도. 근데 올라가 있는 아직 견조한 종목들은 시장에 빠질 때 소위 말하는 폭도 큰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정리를 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이걸 정리하고 또 주식을 살 것 같다. 또 가는 종목을 살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이 종목을 롱텀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쨌든간 15,500원까지 지금 자리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는 것도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본진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290번님 두 가지 선택안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나의 성향이 맞는 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 상담할 텐데 8606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는데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를 최근에 이마트에 눈길이 가고 있어요.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부담스러운 것은 맞거든요.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맞는데 이제 이마트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마트는 이제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이마트를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아까 저 시황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막 바짝 그 양봉 뽑아주는 이제 그런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보다 뭐 지금처럼 창이 안 좋아가지고 한 2, 3%씩만 밀릴 때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분할적으로 매수 이런 특히나 대형주는요 분할적으로 매수를 지금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다른 거 사실 봐 이마트가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 이마트가 다시 아니, 우리가 알던 옛날의 이마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쿠팡 때문입니다. 쿠팡 때문에 이 온라인 유통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대부분 좀 다시 사람들이 시각이 좀 바뀌어서 보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쵸. 그다음에 쓱 여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팡이랑 좀 다릅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이마트 뭐 쿠팡을 쓰면은 이마트를 안 쓰네 이제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 보면은 겸으로 쓰시거든요. 이마트를 쓰고 싶을 그런 또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장을 공유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차별적인 부분도 있고 쿠팡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원하는 것은 이런 플랫폼 쪽을 원하는 거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유통을 원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나중에는 그 두 군데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온라인 유통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분할적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지금 좀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대신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자체가 많이 안 좋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두고 갈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시고요. 뭐 장이 2900 중반대 잘 지지받고 올라준다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들어가셔도 좋은 타이밍 나오실 테니까 지금 분할적으로 들어가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뭐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해서 차근차근 쌓아가자.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은 좀 비중 줄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해드렸는데요. 상담 중에 이제 고수의 픽 아까 드렸던 힌트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파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힌트를 이영지 전문가께서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더폰 관련주입니다. 요즘은 그 5G 아까 얘기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김상현 전문가한테 전해드린 얘기인데 5G 폰을 쓰면서 요금제를 LTE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쓰시는 분들이 5G 폰을 사니까 그 이제 대리점에서 그 영업을 해야 되니까 5G 요금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5G 요금제를 했는데 실전 LTE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면은 요금제를 바꾸시는 것도 꿀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G 요금제보다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얘기를 설명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5G 폰으로 LTE 요금제를 가입 가능하다. 라는 꿀팁을 좀 리빙 팁을 좀 드리면서 오늘 여섯 글자의 종목 앞에 두 글자는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과일 이름하고도 비슷합니다. 땡땡 애플 이런 네. 이제 두 글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네 글자는 기술. 특히 예를 들어서 그 꼭 이제 우리가 생각한 제조업이나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 같이 이제 축구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그래서 기술자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영어로 쓰시면 된다. 복수형으로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여섯 글자의 종목 충분히 맞출 수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제 여러분들 종목도 중요하죠. 한번 고민해 보셔라. 5G가 안 터지는데 왜 5G 요금을 받느냐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저희 이제 김상현 전문가 바꿔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리빙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쓰는 게 차라리 지금은 과도기다 보니까 5G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보니까 이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도 오해했습니다. 5G 폰은 5G 통신 요금제만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단말기마다 스마트폰마다 약간 다르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체크해보시는 꿀팁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는 요 꿀팁, 통신비를 절약하는 꿀팁 이런 것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재밌는 문자, 유용한 팁 알려주시면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팟땡 땡땡땡땡 정답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재밌는 이야기, 통신비 절약하는 방법 아니면 오늘 주말에 뭐 먹지, 금요일에 뭐 하지 여러 가지 문자 재밌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100일 이용권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상담으로 또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5333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셨대요. 삼성중공업 6,866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저는 해운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해운업 관련 지수들이 계속 좋고 특히나 지금 유가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운주를 버려야 될 명분을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갈 때 내가 뭐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매도를 해야 되는 내가 이 종목을 좀 팔아야 되는 이유도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공업 관련주들을 보면은 뭐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일단은 자기가 좀 믿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업종들이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IT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IT 여기 IT가 좋대 이렇게 가져가는 건 조금 막연한데 내가 조금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업종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매수는 좀 할 수 있겠으나 매도를 할 때 특히나 중공업 관련주들은 요즘에 해운지수도 굉장히 좋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해운업 파트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보셨죠. 유조선에서 이제 기름 내다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유조선 자체도 부족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뭐 지금은 뭐 기름이 좀 팔리니까 유조선이 막 그때 좀 부족하진 않겠으나 유조선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살아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이제 이마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국제 유통 같은 경우들도 점점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또 코로나 이후에 중국과 미국 뭐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출 수입 물량도 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운 관련 업종들은 지금 뭐 딱히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버려야 될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또 매수가는 크게 차이도 안 나고요. 그래서 좀 웬만하시면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뭐 해운중공업 관련 종목들은 뭐 굳이 안 팔아도 될 것 같다, 끌고 가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0216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를 매수하셨는데 매수가는 45,000원이고 비중은 20%. 자 이거 손실이 좀 나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하다가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버텨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들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뭐 수익 나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저도 문자 보니까 손실이 났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손실을 난다는 경우의 수가 자기의 이제 머릿속에서 주식을 하다 손실이 난다는 경우의 수가 없으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은 손실이 났다가 여기서 종목 교체를 해서 그 손실을 때우기도 하고 또 이제 수익이 나다가 또 다른 종목 손실이 나면 이제 그 수익분이 더 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익을 내주면 되는데 손실이 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주식하고 내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이 종목만 보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 그래도 시장에 비해서 오히려 견조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4만 1000원이 깨기 전까지는 일단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4만 1000원이 깨기 전까지는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오히려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손실 보는 거를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주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본인 멘탈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손실이지만 다른 종목이 수익 나서 이걸로 치우기도 하고 수익 전에 났던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손실 나더라도 합산해 보면 이게 수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오히려 손실 났을 때 기회를 삼기도 하셔야 되고 되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아울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한 해법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해볼까요? 김사연 전문가와 7750번님이 주신 문자 DNT를 매수하셨답니다. 미남 세 분이 진행하시니 보기가 너무 좋네요. 라고 일단은 저희에게 사탕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서 DNT를 매수가 9,000원에 비중은 26%.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탕을 주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쓴소리여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일단은 전자점 정도까지 내려왔고 이제 DNT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10일 날 보면 거래량이 이때가 가장 많았어요. 이제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금 가격을 좀 이탈을 해가지고 사실 막 이제 긍정적으로만 이제 볼 수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D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봐야 되는데 네. 2차 전지 업종도 지금 대부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태양광 장비, 뭐 2차 전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태양광 관련하면은 뭐 친환경 관련 뉴스들이 좀 이슈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친환경 관련 뉴스들은 제가 봤을 때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슈 받을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지만은 근데 DNT가 관련 태양광 때문에 크게 막까지 할 건가? 차라리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뭐 OCI나 이런 것들이 더 감아갔지. 뭐 DNT가 이제 뭐 태양광 때문에 나온다라면 조금 기술적인 반등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2차 전지 업종은 요즘에 테슬라의 변동성이 장난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쵸. 테슬라가 막 하루에 어제도 보면은 지금은 마감은 마이너스 4% 안쪽이 됐지만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도 빠졌던 게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자체도 요즘에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 내에서 뭐 ITC에서도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뭐 개발 이슈가 없었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종목 자체적으로 지금 이슈가 좀 약해서요. 지난번에 나왔던 가격인 한 7,600원만 이탈을 해도 비중 지금 26% 중에 좀 줄이고 나중에 재매수 추가 매수해서 회복하더라도 비중 절반은 7,500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DNT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정답 파땡땡땡땡땡은 무슨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 파인테크닉스고요. 네.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은 저희 항상 뭐 시초가 잡아봅니다. 4,400
90원 잡아갔고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000원 생각하시면 되는 종목이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단기 저점에서 지지를 한번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력 테스트 이후에 반등을 주면은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종목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파인테크닉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뭐 걱정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네요. 그래서 정답이 많이 왔고, 유튜브에 댓글로도 지금 보내주신 이걸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이영희 님이 파인테크닉스 하시고, 김상현 전문가님 오늘 너무 멋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따라 더 멋지신 김상현 전문가님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고. 자, 또 보내주신 정답 문자를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6625번님이 주신 문자 좀 볼게요. 6625번님이, 자, 정답 파인테크닉스. 요즘 대파는 비싼데 파인테크는 싼가 봐요 라고 하시면서, 아, 이거 아재 개그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수익 보면 가족들끼리 소고기 먹을 수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대파는 비싼데 파인테크는 싼가 봐요 라는 개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지금 대파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저희가 QR코드 올려드렸던 그 노란톡방에서 오시면 이제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떤 짤을 올려주셨거든요. 동네에서 대파 한 단이 3,800원인데 매수해야 되나요? 어제 한 단에 4,800원에 매수했는데 오늘 집안 마트에서 네, 타이밍 세일 3,800원이네요. 물타기 해야 되나요? 장투용으로 가지고 있던 냉동대파도 야금야금 따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이제 짤이 있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써주시더라고요. 저희 집 앞 대파는 6,000원입니다. 정말 비싸요. 얼마 전만 해도 대파 한 단에 2,25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거의 고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신고가 상태에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니까 타임세일 이런 거 하면은 물타기를 좀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잡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대파의 요즘 가격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은 좀 고점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고기를 사서 드시는 걸로, 그 돈으로. 자, 다음 문자도 볼까요? 3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길게 보내주셨는데, 몇 주 전에 방송에서 영재 전문가님이 자전거 동호회 이야기하시면서 픽한 종목 삼천리 자전거로 22% 수익을 실현했어요. 아, 목표가 11,000원 주셔서 어제 11,100원에 팔았는데 오늘 12,000원 가네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요즘 다 파란색인 계좌에서 오랜만에 수익 실현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재 전문가님의 잘게 쪼개서 주시는 힌트 너무 웃겨서 너무 애정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아, 삼천리 자전거로 수익을 보신 우리 수익 플렉스를 해주셨습니다. 수익을 내시려면 사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저희가 추천드린 이제 올해 초쯤에 추천드린 종목이지만, 좋은 종목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때가 되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방송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뭐 시장이 어렵지만 플렉스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네요. 8623번님 문자 볼까요? 8623번님이 정답 파인테크닉스 맞춰주셨고요. 내 계좌 수익 쭉 낙하 중입니다. 그러나 내 계좌 총 수익률은 70%. 오, 대단하십니다. 70%나 수익이 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수익 본 것들도 있고 오늘 좀 손실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내 계좌 수익률 높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수익률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 내 전체 계좌 수익률이 어떤가, 내가 올해 장사를 잘했는가, 작년에 장사를 잘했는가, 이런 것들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하루하루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영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루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매출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좌에 전체적으로 계좌를 확인했을 때 플러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재밌는 문자 5분 선정을 해서 고수의 100일주일 연권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 선물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재밌게 또 이야기 나눠봤고 고수의 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주말 잘 쉬시고 무료 강연에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정보 알차게 여러분들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